이거 메인보드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CPU랑. 야 티저 떴어? 더 봐 수바 뜬데가 멋있잖아. 난 믿었다고 지특신. 야 일단은 진짜 야 부금 진짜 연출 하나는 인정해줘야 된다 진짜. 일단 부금이 너무 일리아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이건 야 연출도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패턴을 한번 볼까요? 잠깐! 이 영상은 이다의 100% 뇌피셜러 공략 영상이 아닙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 맵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 맵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1렘이고 2렘이고 이렇게 이 가문인 것 같거든 지금. 이런 식인 것 같고 지금 아까 여기서 지금 익사를 한 것 같아. 여기까지가 물이고 이제 여기에 낙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얘가 1렘인 것 같은데 쾅 찍고 쿵쿵쿵쿵 마지막 쾅 찍는 게 이게 넉백이 졸라 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디버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방어구 파괴로 보여요. 이게 이미 막기 전부터도 들어와 있어 지금. 그래서 1렘 같은 경우는 디버프 확인해야 될 듯. 반각일 것 같아요. 찍고 날아가는데 넉백도 개심함. 익사 낙사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좀 유의해야 될 게 처음에 조우했을 때 보면은 이미 물에 잠겨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아마 물을 빼는 택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왜냐면 지금은 물이 차있는 상태인데 다음 화면 전환되면은 물이 없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맵인데? 그리고 운영자가 전에 말을 해줬어. 이걸 구할 수도 있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어떤 식으로 살려주려나? 지금 이 시점을 보여주는 게 이게 진짜로 그거일 수도 있어. 이 시점 안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기믹이 나올 수도 있어. 설마 아재 패턴인가? 아니면 스페이스바 존내 갈리는 건가? 이렇게 나와라고. 자 일단 1관문은 적에 단 것 같고 2관문 한번 가보자. 일단 여기가 2관문 같거든? 여기 봐봐 여기 12시 12시 봐봐 12시 카운터 이펙트 보이죠? 내가 저거 실패야 지금. 실패니까 바로 튀어나오는데 지금 카운터 모션 들어갈 때 지금 이 주시자가 여기 있었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얘가 돌진을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주시자 노리고 달려오는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이 멍청하게 가다가 잡혔어. 그러니까 잡힌 자리에 해골바가지 떨궜음. 약간 지금 상황이 이거인 것 같아. 그리고 찍히니까 랜덤한 사람한테 랜덤이야 랜덤. 왜냐면은 여기 디트는 안 걸려있거든 지금. 여기 보면 랜덤한 사람한테 도관계 생성되는 듯? 도관계? 디트는 안 걸렸죠 지금? 지금 이 사람이 랜턴을 엿다 던지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맞추려고 한 것 같아. 이 사람 맞추려다가 실패한 것 같거든 지금? 수건 돌리기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시를 들고 있다가 주시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랜턴을 던져서 그거 풀어주고 근데 또 랜덤으로 된 사람이 또 하나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저거 디버프 돌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2감 디버프는 이 사람한테만 걸려있어요 지금. 선이 줄어든다고? 아 그렇네. 아 이거네 중앙 문양 다이얼 추정. 지금 여기 보면요 마킹이 돼 있었단 말이야. 이거 봐봐 여기 낫에 여기 마킹 하나 있고 여기 심장에 마킹 있고 여기 뿔에 마킹 있어. 그러면 이 뿔에서 낫 사이에는 뿔 모양의 어떤 택틱을 해야 되는 건가? 킥능성 있지 않냐?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뿔 모양에서 낫 사이에서는 이 뿔에 관련된 뭔가를 해야 되고 낫에서 심장 사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는 건가 보는데. 그냥 이 낫나 쓰자고요. 네. 일단은 이 눈깔 패턴 때 여기 원 안으로 다 들어오네요. 여기 장판 있잖아. 이 눈깔 패턴 시전할 때 시커매질 때 안으로 일단 다 들어와.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지. 그럼 이 자리에서 매도사 하는 게 아니네. 보스가 위치를 이동하네 지금. 보스가 지금 정중앙이 아니거든요 맵. 맵 정중앙은 여기고 보스가 이동하네. 이 패턴이랑 별개인가? 이어지는 패턴이 아닌가 보네. 여기서 뭔가를 일단 자리를 잡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보스가 중앙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보스가 이전에 눈깔 소환할 땐 여기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해골이 반짝이는 게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네요 님들. 이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도 잡고 섰어 지금. 12시, 1시, 3시, 5시, 6시 자리도 잡았거든요? 뭔가 무빙 자체가 뭔가를 좀 찾는 느낌이긴 하다. 지금 얘가 돌려보는 방향이 이렇게잖아 지금. 1시부터 7시잖아. 그러니까 시야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원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일약한한테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 1시부터 7시 일약한 등 뒤에 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자 위치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어니까 그 전에 우리는 판단하고 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지. 아니면은 이게 앞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미 그거 실패해서 굳은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두번 나오는 거일 수도 있지. 비아키스도 날개를 연속 두번 하잖아. 그거처럼 이거를 미리 앞전에 했는데 이미 그거 실패해서 다 석화 걸려버리고 그리고 석화 한번더 하고 딱 석화 할 때를 안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요거는 좀 나와봐야 될것 같은데 넘어가 봅시다. 피자판 나오네. 야 이거 잘 안 보인다 근데. 지금 여기 보이지? 안전 있어 지금 11시. 근데 무력화 느낌이 나긴 난다. 지금 운영자들도 보여주려고 찍긴 찍었지만 무의식 중에 패턴을 좀 수행을 할 거란 말이야. 보시면 여기서 얘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포지션 잡고 뭔가를 해야 되나 봐. 지금 여기 보면 스트라이커가 6시로 가가지고 멍 때려요. 봐봐. 지금 이러거든? 지금 이것도 좀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저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 패턴이 끝난 다음 뭐가 있는 것 같아. 앞전 레이드들보다 퍼즐 형식이 좀 많이 보인다. 약간 얘는 아브렐 느낌보다는 비아키스 느낌이 좀 강하다. 퍼즐 빨리 풀면 빨리 깰 것 같아. 딜도 딜인데 내가 봤을 때 도화가랑 워르드 포지셔닝 진짜 클 것 같아. 일관문에서만 봐도 워르드 조금 치는 사람들은 저거 전방 활용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워르드 각성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워르드 각성기가 슈아잖아. 저는 딱히 준비할 건 없고 휴방날 회랑만 이빠이 돌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악추피 오퍼 작업만 해놓으면 마무리일 듯. 저는 이 보석은 이거 창술 배 갈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미치겠네. 배럭들 배부터 가르죠. 걔네들은 보석 없어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야 근데 어차피 다 못 갈 것 같은데 노말키릭 한 두어 개만 배 가를까? 야 잠깐만. 제발 하나, 둘, 셋. 소리가 수바 이거 멸한데? 스멜 이거 멸한데 이거? 고. 24일 망년의 조리돌림 이겠네.